법회의 시작. 다음과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왕사성 취봉산에 머무신 세종께서 위대한 1250여 명의 비구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 모두는 정욕이 소멸되어 있고 번뇌가 없으며 스스로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철저하게 해방된 마음과 지혜를 갖춘 아라한들로서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았고 마치 위대한 용들의 모습과 같으며 주어진 의무와 책무를 다한 자들이고 또한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서 각자의 목적을 달성한 자들이며 더 나아가 세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결속을 완전하게 끊어냈고 올바른 지식으로 철저하게 해방된 마음을 얻으면서 모든 생각을 통제하는 최상의 완전한 상태에 다다른 자들이었지만 아난다 장로 한 사람만은 예외였다. 세종께서 상좌인 수보리 장로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마하살들이 반야바라밀다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보살마하살들의 반야바라밀다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내게 번뜩이는 변제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자 사리자 장로에게 문득 상좌인 수보리 장로, 이분은 보살마하살의 반야바라밀다를 자신이 본래 갖고 있던 지혜와 변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불타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보여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성. 그때 수보리 장로는 불타의 위신력으로 사리자 장로의 심경을 바로 알아차리고는 그에게 말했다. 사리자 장로여, 세존의 제자들이 반야바라밀다에 관해 무엇이든 말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며 선언하는 그 모든 것은 열애의 위대한 공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열애의 설법 하에 수련하는 제자들이 열애의 법성을 직시하고 마음에 새기기 때문이고 그렇게 직시하고 마음에 새긴 후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열애의 법성과 양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애가 가르친 설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 즉 진실로 보여주는 선남자들이 열애가 가르친 법성을 실제적 법성과 양립시키지 않는다는 결과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수보리 장로가 불타의 위신력에 힘입어 세종께 아뢰었다. 세종께서는 방금 수보리야, 보살마하살들이 어떻게 반야바라밀다로 나아가야 하는지, 보살마하살들의 반야바라밀다에 관해 이야기할 때 너에게는 번뜩이는 변제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당신의 말씀에서 보살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도대체 보살은 어떠한 법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명칭입니까? 저는 보살이라는 법을 바라보지 못하며 반야바라밀다로 불리는 법 또한 바라보지 못합니다. 보살보살의 법, 반야바라밀다를 찾지도 인식하지도 바라보지도 못하는 저 자신은 도대체 어떤 보살을 어떠한 반야바라밀다로 교화하고 교도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보살도 반야바라밀다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제가 보살에게 반야바라밀다가 이러하다고 말하고 가르치며 보여줄 때 만약 보살의 마음이 우울하지 않고 겁을 먹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들지 않는다면, 그의 정신이 우울하게 되지 않고 낙담하게 되지 않는다면 겁을 먹어 놀라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지도 않으며 공포의 떨림에도 빠져들지 않는다면 바로 이와 같은 보살마하살이 마땅히 반야바라밀다로 교도되어야 할 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야바라밀다는 바로 그러한 보살마하살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가르침은 바로 반야바라밀다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보살도 반야바라밀다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보살이 마음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다면 반야바라밀다는 바로 그를 위한 교화인 동시에 교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에 들어가 전념할 때 자신이 깨달음을 향한 마음, 즉 보리심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수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이란 본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며 마음의 본성은 비어있는 순수함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무심성. 그때 사리자 장로가 수보리 장로에게 물었다. 수보리 장로여,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존재하는지요? 수보리 장로가 되물었다. 사리자 장로여, 그러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 즉 무심성에서 존재함의 유무가 보이거나 인식되는지요? 사리자 장로가 대답했다. 수보리 장로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수보리 장로가 물었다. 사리자 장로여, 무심성에서 존재함의 유무가 보이지 않거나
인식되지 않는다면, 만약 그렇다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마음이 존재합니까? 라는 당신의 질문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와 같이 묻자 사리자 장로가 재차 되물었다. 수보리 장로여,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란 과연 무엇입니까? 수보리 장로가 대답했다. 사리자 장로여, 무심성이란 형태의 변화도 없고 분별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자 사리자 장로가 수보리 장로에게 존경의 표시를 보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수보리 장로여, 감히 말하건대 세종께서 당신을 번뇌가 없는 평화로움에 안주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앞선 자로 지목한 것처럼 당신은 가르침을 진실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듯 진실로 알리고 있는 까닭에 보살마하살은 무상의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에서 퇴전되지 않는 자로서 고려되고 바냐바라밀다를 결여하지 않은 자라고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바냐바라밀다는 성문이나 독각의 경지에서 수련하기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 경청되고 습득되며 마음에 새겨지고 낭송되며 통달되고 세간에 널리 퍼뜨려야 할 것이며 그들은 바로 여기 바냐바라밀다에서 수련하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살의 경지 또는 무상의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수련하기 바라는 보살마하살들도 바냐바라밀다를 경청하고 습득하며 마음에 새기고 낭송하며 통달하고 세간에 널리 퍼뜨려야 할 것이며 방편선교를 갖춘 이들은 보살 또는 불타의 모든 법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바냐바라밀다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살과 불타의 모든 법이 바로 여기 바냐바라밀다에서 상세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바냐바라밀다에서 부단한 수련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명칭. 이 말을 듣자 수보리 장로가 세종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 자신은 실로 보살의 명칭이나 바냐바라밀다를 알지도 인식하지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이렇듯 보살의 명칭이나 바냐바라밀다를 찾지도 인식하지도 바라보지도 못하는 제가 도대체 어떤 보살을 어떠한 바냐바라밀다로 교화하고 교도해야 할까요? 실로 걱정되는 상황은 보살의 실체를 알지도 인식하지도 바라보지도 못하는 제가 보살이라는 명칭에만 기대어 긍정이나 부정 등의 생멸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보살이란 명칭은 대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니며 대상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살이란 명칭이 본래 실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재하지 않기에 보살이란 명칭은 대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니며 대상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바냐바라밀다가 이러저러하다고 말하고 가르치며 보여줄 때에도 만약 보살마하살의 마음이 우울하지 않고 겁을 먹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는다면, 절망에 빠져들지 않는다면, 그의 정신이 우울하게 되지 않는다면, 낙담하게 되지 않는다면, 겁을 먹어 놀라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지도 않으며 공포의 떨림에도 빠져들지 않는다면, 강한 신념으로 진정으로 헌신한다면 보살마하살은 바냐바라밀다를 결여하지 않은 자로서 또한 무상의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에서 불퇴전하는 보살의 경지에 머무는 자로서, 즉 무마이너스 정류의 방식으로 굳건히 정류하는 자로서 알려져야 합니다. 제법무수. 세존이시여, 더 나아가 보살마하살은 바냐바라밀다에 들어가 전념할 때 물질에 머물지 않아야 할 것이고 감각, 표상, 의욕, 사유에 머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물질에 머무른다면 보살은 물질의 영향을 받아 바냐바라밀다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각표상의욕에 머물러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사유에 머무른다면 보살은 사유의 영향을 받아 바냐바라밀다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온의 영향을 받는 보살은 바냐바라밀다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기에 바냐바라밀다에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못하며 바냐바라밀다를 성취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냐바라밀다를 성취하지 못하는 자는 오온과 같은 잡히지 않는 것들을 잡으려는 자이기에 전지자성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질 감각 표상 이욕 사유는 바냐바라밀다에서 얻어지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냐바라밀다에서 물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얻고자 하는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각표상의욕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이며 사유를 얻지 못한다는 것 또한 그것이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존이시여, 바냐바라밀다도 얻어지지 않습니다. 보살마하살은 바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무득의 방식으로 바냐바라밀다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제법무수로 불리는 보살마하살의 삼매이며 광대하면서도 고귀하며 무한정이면서도 확고한 이 삼매는 성문이나 독각, 그 어떤 것과도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전지자성 또한 얻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자성은 유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지자성이 유상을 통해 파악되었다면 선니범지는 이 세간에서 진정한 신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선니범지는 신념을 따르는 자로서 전지자의 불지에 진정으로 헌신한 후 비록 그가 가진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깨달음의 경지에 들었고 그 경지에 들어간 뒤 물질 감각 표상의욕 사유를 구하지 않았으며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으로 전지자의 불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물질 감각 표상의욕 사유의 내부의 분해외부에서도 물질 감각 표상의욕 사유에서 벗어난 다른 곳에서도 불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신념을 따르는 선니범지는 항상 이와 같은 표현 방식들에 진정으로 전념했고 열애의 법성을 척도로 삼은 뒤 전지자의 불지에 진정으로 헌신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파악되고 인식되는 그 어떤 법도 취하거나 버려야 할 그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열반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냐바라밀다는 보살마하살의 것이라고 알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물질 감각 표상의욕 사유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살은 열애의 심력과 사무소의 불타의 18불공법이 완수되기 전까지 완전한 열반에 들지도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이유에서 바냐바라밀다는 보살마하살의 것이라고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바냐바라밀다에 들어가 전념할 때 보살마하살은 바냐바라밀다는 어떤 것일까? 바냐바라밀다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바냐바라밀다는 존재하지도 인식되지도 않는 법인 것일까? 라는 문제들을 고려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고려하고 인식하는 보살이 우울하지 않고 겁을 먹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들지 않는다면 그의 정신이 우울하게 되지 않고 낙담하게 되지 않는다면 겁을 먹어 놀라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지도 않으며 공포의 떨림에도 빠져들지 않는다면 실로 보살마하살은 바냐바라밀다를 결여하지 않은 자로 알려져야 합니다. 자성. 그러자 사리자 장로가 수보리 장로에게 물었다. 수보리 장로여, 어떤 경우에 보살마하살이 바냐바라밀다를 결여하고 있지 않은 자로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까? 물질 감각 표상의욕 사유에 각각의 자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바냐바라밀다와 전지자성에 각각의 자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입니까? 수보리 장로가 대답했다. 그러합니다. 사리자 장로여, 그러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로 물질 감각 표상의욕 사유에는 각각의 자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바냐바라밀다와 전지자성에도 각각의 자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바냐바라밀다에도 바냐바라밀다의 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성에도 특성의 자성이 결여되어 있고 특성이 부여된 것에도 그 자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성에도 자성의 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유상, 사리자 장로가 재차 물었다. 그런데 수보리 장로여, 바냐바라밀다에서 수련하는 보살마하살은 전지자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수보리 장로가 대답했다. 그러합니다. 사리자 장로여, 그러합니다. 바냐바라밀다에서 수련하는 보살마하살은 전지자성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법은 생겨나지도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제법 불생의 방식으로 바냐바라밀다에서 수행한다면 전지자성은 보살마하살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전지자성이 더 가까이 올수록 유정을 성숙시키기 위한 심신의 정화, 자태 등 외적인 특징의 정화, 불타계의 정화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불타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냐바라밀다에서 이와 같은 제법 불생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보살마하살은 전지자성에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수보리 장로는 보살마하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리자 장로여, 만약 보살마하살이 물질이나 물질의 유상에 든다면 보살은 유상에 드는 것입니다. 물질은 유상이다라는 생각에 든다면 유상에 드는 것입니다. 물질의 생기소멸 파괴에 든다면 유상에 드는 것입니다. 물질은 공하다, 나는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에 든다면 유상에 드는 것입니다. 내가 보살이다라는 생각에 든다면 이 또한 유상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보살이다라는 인식에 들기 때문입니다. 감각표상의욕에 대해서도 이와 같습니다. 보살마하살이 사유나 사유의 유상에 든다면 보살은 유상에 드는 것입니다. 사유는 유상이다라는 생각에 든다면 유상에 드는 것입니다. 사유의 생기, 소멸, 파괴에 든다면 유상에 드는 것입니다. 사유는 공하다, 나는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에 든다면 유상에 드는 것입니다. 내가 보살이다라는 생각에 든다면 이 역시 유상에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보살이다라는 인식에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가 반야바라밀다에 들어가 전념한다는 생각에 든다면 보살마하살은 여전히 유상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상에 드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보살은 방편선교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로 알려져야 합니다. 그러자 사리자 장로가 수보리 장로에게 물었다. 수보리 장로여, 그렇다면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수행하면 반야바라밀다에 이르는 것입니까? 수보리 장로가 대답했다. 사리자 장로여, 물질이나 물질의 유상에 들지 않으면, 물질은 유상이다라는 생각에 들지 않으면, 물질의 생기, 소멸, 파괴에 들지 않으면, 물질은 공하다, 나는 수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들지 않으면, 내가 보살이다라는 생각에 들지 않으면, 감각표상의욕에도 이와 같이 들지 않으면, 사유나 사유의 유상에 들지 않으면, 사유가 유상이다라는 생각에 들지 않으면, 사유의 생기, 소멸, 파괴에 들지 않으면, 사유는 공하다, 나는 수행하고 있다, 내가 보살이다라는 생각에 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가 반야바라밀다에 들어가 전념한다는 생각에 들지 않으면, 즉 유상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하면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집착. 무릇 보살마하살은 수행할 때 나는 수행하고 있다, 나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 나는 수행하고 있다, 나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 나는 결코 수행하지 않는다, 나는 수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수행할 것이다, 나는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수행할 것이다,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수행하지 않을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살마하살이 유상에 들지 않는 이유는 어째서일까요? 모든 법은 달성되지도 취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유상에 들지 않는 방식은 그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 즉 제법무착으로 불리는 보살마하살의 삼매로 지칭되며, 광대하면서도 고귀하며 무한정이면서도 확고한 이 삼매는 성문과 독각 그 어떤 것과도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삼매에 머물 때 보살마하살은 신속하게 무상에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철저히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타의 위신력으로 상좌인 수보리 장로가 세존께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올바르고 완전하게 깨달은 공양을 받을 만한 과거의 열애들이 무상에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에 들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이러한 보살마하살은 삼매에 머물면서도 삼매를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삼매에 들어서도 나는 삼매의 상태에 있다, 나는 삼매에 들 것이다, 나는 삼매에 든다, 나는 삼매에 들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보살마하살에게 삼매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